그 다음에 중화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일들이라는 게 다 역사적인 일들이 태반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화공업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안보 다음에 첫 번째로 중화공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3년에 중화공업 선언이 있었습니다.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20일 후에 정말로 박 대통령답게 전광석화같이 20일 다음인 1월 하순에 청와대에서 중화공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그 보고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제철, 석유화, 전자, 중기, 방산, 기계공업, 자동차, 조선, 그리고 그걸 위한 산업기지 건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 보고를 마치고 박 대통령이 오수석, 그때 오원철 경제이수석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오수석 돈이 얼마나 드냐? 그 오수석이 1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20억 달러입니다. 5년 동안 수출을 해야 1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감히 그때 100억 달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때 남덕우 씨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남재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을 댈 수 있겠느냐? 그래 남 장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액수가 너무 커서 뭐 점점점 하면서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감히 말을 하다가 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원체 큰 액수였기 때문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말을 멈춘 겁니다. 박 대통령이 내가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일본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럼 2차 대전 얘기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국민이 불편 없이 잘 따라주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일본이 패전해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서 평화를 지키고 선진국에 진입하자는 것인데 이 사업에 국민들이 협조 안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뭐 특정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독백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회의 분위기는 비장하고 숙연하고 엄숙해서 회의장 분위기가 그랬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인
중화공업이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중화공업 중 제철은 세계 5위에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세계 3위, 전자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 이렇게 작지만은 종합적이고 아주 강력한 공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에 있어서는 미사일, 대포, 탱크, 항공기, 함정 이런 것이 전부 수출품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때 발진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었고 말았습니다. 국군의 날, 79년 국군의 날, 박 대통령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였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끝마치고 박 대통령이 쓴 마지막 일기가 이 방산하고 관계되는 일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일기가 돼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9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 행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다. 우리 국군은 건국 초부터 공산 침략 도배들과 혈투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막강한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오늘 행사에 동원된 장비 중 70-80% 이상이 우리 국산 장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연발 로켓포와 중장거리 유도탄이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여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 이제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우리 군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강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졌다. 사기가 문자 그대로 충천하다. 우리 역사상 이처럼 막강한 국군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리라. 장병들이여 더욱 분발해 조국을 빛내도록 하자. 국군 장병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라. 이것이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